이거 나중에 심은 애가 인지 올라오는 조금씩의 햇살이 따가운 5월 오늘의 이야기 엉망 짓을 했네. 그러니까 3주 걸리는 게 멕시코 감자 재배 이것만은 알고 하자. 1. 히카마 재배의 장점. 2. 씨앗 선택의 중요성. 3. 밥 만들기 일반. 4. 재배 방법에 관하여. 5. 씨앗 파종과 심는 시기. 6. 방제, 추비, 일반 관리. 야, 홍감자 자연. 아이고, 나중에 심어준 애들이 올라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카마 재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난해 키워보고 올해 조금 많이 심으면서 느꼈던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 재배에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얘기해볼게요. 히카마 재배에 있어서 평범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료를 참조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저기 점적 코스로 다 준 거야. 오늘 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재배하며 느낀 점들을 6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1. 히카마 재배의 장점. 두 개씩 나는 것들을 나중에 어떡하지? 히카마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병충해가 없어서 관리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와. 잎과 줄기는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답니다. 확실히 이 흙을 통과를 못하네. 히카마 잎과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 주변에 해충이 꼬이지 않아요. 벌레들조차 싫어하는 성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 병충해도 거의 없답니다. 씨앗 발아만 잘 시키면 반은 성공한 거고요. 파종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물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물론 싹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잡초들은 제거해주는 게 좋겠죠. 히카마 판매하시는 분들이 무농약이라고 홍보하시는 것 많이 보셨죠? 건강을 생각해서 농약을 안 주고 잘 키운 것이 아니고요. 원래 병해충이 없어서 농약을 줄 필요가 없답니다. 단지 그냥 무농약이에요. 관리가 필요하다면 물 관리고요. 부근이 자라기 시작할 때 추비 약간 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추비 안 해도 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재배기간이 90일 정도로 짧아서 좋아요. 여기는 감자랑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라는 거예요. 당뇨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굿. 그리고 히카마로 깍두기 담가 먹어보셨어요? 환상 그 자체입니다. 꼭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봐, 이 낮은 심은 인지 다 올라오네. 이게 3주가 걸리는 게 아니고 씨앗 선택의 중요성. 2주면 다 되는데 히카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때 국내에서는 최근에는 마파오라는 조생종이 대세를 이루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때 추웠잖아. 작년에 심은 씨앗은 약간 콩비린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파오는 수분이 많고요. 대막과 무의 장점이 잘 어우러진 맛이랍니다. 콩비린내도 거의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만파오는 뿌리 모양이 동글동글 예쁜 모양으로 잘 자라고요.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발아율 또한 높아서 인기가 좋아요. 3. 밥 만들기 일반. 어떡하지? 로타리 작업 전에 개분걸음과 복합비료를 뿌려주면 추가적으로 할 건 없어요. 로타리 작업 시 두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답니다. 두둑은 20cm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심는 간격은 한 뼘 정도, 즉 20cm면 적당해요. 두 줄 재배를 할지 네 줄이냐, 여섯 줄이냐, 여덟 줄 재배를 할 거냐를 미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두둑을 그에 맞추어 만들고요. 타공 비닐도 그것에 맞게 준비하죠. 두둑이 높이에 대해 경험치를 말씀드리면요. 가급적 20cm 정도 높이는 되어야 물빠짐이 원활해서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구근작물들이 물빠짐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물이 안 빠져 축축한 곳과 배수가 잘 되는 곳을 비교해봤는데요. 수확량이나 크기에서 전혀 차이는 없었어요. 히카마가 바이러스나 해충 피해 등에서도 과습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진다면야 배수가 잘 되는 편이 좋겠지요. 4. 재배 방법에 관하여. 히카마는 보통 밀식 재배를 합니다. 밀식 재배를 하는 이유는 히카마 구근이 너무 크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크다고 해서 영양소가 줄어든다거나 식감이 퍽퍽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무나 고구마 등등의 작물들은 너무 크면 내부 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히카마는 작으나 크나 구근의 밀도가 동일하더라고요. 단지 너무 크면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야구공 정도 크기면 보통 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크기로 키울 수 있는 20cm 간격으로 밀식 재배를 한답니다. 저희는 작년에 넓게 심어서 핸드볼공 만한 크기로 크게 수확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300평에는 밀식 재배를 하고요. 100평 정도에는 조금 크게 키울 생각으로 한 줄 심기 또는 두 줄 심기로 심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씨앗을 심을 때 간격은 20cm가 정석이고요. 크게 하실 분은 한 줄 심기로 간격을 조금 더 벌리셔도 됩니다. 이제 온도 될 때 하나씩 심고 하나씩 나중에 안 나오는 데만 더 넣는 게 맞을까? 온도나 이게 적절한데도 씨앗을 심는 개수에 관하여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한 알씩을 얘기하고 다른 분은 두 알, 세 알씩 심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5월 초에 실내에서 모종판에 파종을 해봤습니다. 120알을 심어서 보름 후에 관찰했을 때 60개 정도가 발화되었고요. 이후 일주일 동안 3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3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온도와 습도 등 조건이 경기 북부지방, 일반 아파트 베란다라는 점 참조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과 시행착오를 해본 바 저희 결론은요. 기온이 평균 15도 이상이 되는 시기에 한 알씩 심되 모양이 튼실한 것만 심는 거예요. 두 개씩 나온 거를 그리고 보름 후에 관찰하여 전혀 싹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곳에 다시 한 알씩 넣어주는 것이 안전할 안 나온 것 같아요. 곳에 있으니까 그거를 온도 습도 등의 조건이 완벽하게 맞을 경우에는 거의 98% 이상 발화율을 보인다고 안 합니다.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는 5월 초만 해도 평균 기온이 더워져 평균 15도 이상 되었어요. 그러나 올해에는 5월 중순인데요. 밤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비도 두어 번 크게 왔어요. 저희가 3주 내내 일주일 간격으로 심어봤어요. 아니, 너무 5월 초에 심은 것들이 보름이 지나도 몇 개 나오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심은 것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요때까지가 비 오고 기온이 낮은 시기였어요. 3주차에 심은 것은 일주일 만에 발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역시 온도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결국 3주 동안 3번에 나눠서 심은 것들 중 대부분이 기온이 올라갔을 때 많이 발화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20%에서 30% 정도는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일찍 심어서 안에서 부패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냥 씨앗 자체가 안 좋아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결론은요. 예쁘게 생긴 좋은 품종의 씨앗을 하나씩 넣고요. 보름 후에 발화 상태를 보고 추가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 보충해도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날씨가 추운데 발화를 시키는 이렇게 보름 미리 심었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웬만한 곡식들은 빨리 심으면 뭐 방제, 그냥 추비, 조금 빨리 나온다 보통 관리. 이러는데 얘는 전혀 그게 아니야. 히카마는 방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온도 맞을 위에서 때까지 설명드린 기다리네. 것처럼 병해와 해충에 아주 강하답니다. 작년에 히카마를 심은 옆에다 배추를 심었었는데요. 배추에는 원래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히카마 옆 배추밭에는
다른 곳보다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도 배추는 히카마 옆에다 심으려 한답니다. 많이 올라왔지. 이거 내가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물 관리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발아대기에 적절한 습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한답니다. 보통 감자, 고구마, 콩 등의 일반 작물 파종 후이 습도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싹이 나온 후에는 날씨를 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면 됩니다. 비료는 초반에 밑거름으로 준 것으로 충분하고 추가로 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추비를 주어야 한다고 봐요. 로타리 작업 시즌 밑거름이 한 달 반 정도 경과되면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보지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줄기가 튼튼하게 형성되는 시기가 되면 일반 복합비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료 성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뿌리 작물 재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질소로 인한 웃자람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재배 기간은 10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너무 오래 두니까 속에서 너무 커져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달쯤 되면 줄기도 1m 이상 자라면서 꽃도 피게 된답니다. 꽃 따주기는 그거, 해주면 좋고요. 그거 안 해줘도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아니야. 줄기가 높이 자란다고 해서 지주대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는 고추처럼 지주대를 세우고 끈을 매어 줄기가 타고 올라가도록 했었거든요. 그리고 1m 이상 자라면 줄기를 잘라주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땅에서 자라게 하려 한답니다. 고구마 재배하듯이요. 이게 이렇게 얘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좌충우돌 여러 가지 시험해 보면서 밭에서 힐링하는 쪼꼼씨의 히카마 이야기였습니다. 심어놓은 히카마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추후 자라는 경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개나 거의 여기는 거의 90% 이상이야. 얘도 맞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써? 지금 넘겼잖아. 그러니까 넘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겨야 된다니까. 아 이건 수근이 떨어져야 되네. 응? 그래야 애들이 나오는 거. 놔두면 지가 뚫고 나오지. 아 여기 나왔다. 아 이거 봐. 돌멩이에 가려가. 콩나물 같아. 돌멩이에 가려서 아주 예지, 옆으로 됐어. 어 이거. 얘도 나오고 여기가 없네. 어딘가 나오겠지 뭐. 네. 이거 다 뚫고 나와 두 개씩. 와 신기해. 이쪽은 농사 짓는다는 말이. 이쪽은 거의 다 나왔어. 여기도 다 나오고. 자기 여기 이거 여기. 이렇게 되어. 여기도 다 그래. 얘도 가운데가 그러네. 이 두 알씩 심을 게 아니야. 하나씩 심고 보름 후에. 그래, 그랬어야 되네. 그게 지금 얘는 마지막에 내가 심은 거잖아. 근데 이게 이쪽은 나오는데 말이야. 딴 데는 안 나온다는 거지. 난 그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 저쪽 안 나온다고? 똑같은 날 심었는데 얘는 세 개씩 나오네. 이날 여기 네 개 놓다 야. 이거 어떡하지? 네 개나 나오는데? 해야지. 네? 아이고. 하게. 어, 여기도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 들어서 옆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들어서. 이거 봐, 여기 나오지. 여기 있었잖아. 네가 호수 바깥으로 뺀다고 난리친데. 여기도 나오잖아. 풀이 너무 많아. 아 여기 두 알씩 심었더니 다 두 알씩 나오네 이거. 아 이놈의 하얀 비료네 진짜. 나중에 까만 걸로 봉창 다시 씌우자. 물을 한 번 더 줄까? 네, 축축한 게 묻는 건 뭐야? 수분이 있는 거지 아직. 또 거의 이 정도면 한
80%? 나 여기도 나 그지?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가 수분이 잘 빠져서 그런가? 어우, 저쪽 밭도 이쪽도 다 나왔네. 여기도 다 나왔네. 어, 호수 다 눌렸다. 여기 물 준 지 이틀 뿐이 안 됐어. 내가 그날 주고 갔잖아, 밤에. 여기 비 온다 그냥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이쪽도 다 나왔네. 다 나오고 있네. 그 안 나온 구멍은 안 나올 것 같아, 계속. 이 정도. 다른 게 이만큼 나와 있으면 거기는 저걸로 심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집에서 보면은 일주일 이상 차이나 이제 나오는 게 되게 있잖아. 전해주는 거야. 어제 다 나왔는데? 그래? 응. 야 여기는 집에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결국 그 심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 온도 같아 그냥 단순히 저쪽이 벌밭이 문제인 건가? 근데 거기는 더 이따 나오는 거 아니야? 시기적으로? 여기하고 비슷할걸? 같이 심었나? 어 하루 차이로 심었는데? 그치 여기 두 개씩 나오는 거 봐. 근데 저 뒤에가 안 나온다. 여기? 여기. 이쪽이 들을 나오는 거. 나왔어. 어, 나온 거, 나온 건 나오네. 여기, 여기 있잖아. 어, 여기 밑에 있다. 두 개나 있다, 사실. 야, 숨어 있는데. 여기도 두 개 다 나오네. 어, 여기 밑에 숨어 있어. 이제 나오는 거야. 이거 봐요. 여기 두 개 다 나와. 여기 나오네. 땅 속에 있다. 그거 봐. 그러면 가만 놔두면 나온다는 거야. 여기 다 나와. 이 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건가? 너무 딱딱한가? 여봐, 있네. 흙을 부셔. 아이고, 아이고. 여봐, 여봐, 여봐. 여기 있잖아. 어, 있다. 아, 여기 두 개는 있네. 어머. 흙이 딱딱해서 못 나오네. 야, 그 옆에 것도 아니야? 세 개 아니야? 세 개네. 세 개는 거 다 나오는구만. 야, 그럼 이 속에도 있단 얘긴데? 열어볼까? 야, 이거를, 여기. 나오네, 거기. 이게 뚜껑을. 아, 나온다. 뚜껑처럼. 뚜껑을 열어줘. 이거, 여기도 있잖아. 이거 안 뚜껑인데? 뚜껑 열면 이랬어. 너무 웃긴다. 그럼 돌이네. 아, 좀 기다려보자. 다 나올 것 같아. 아, 얘도 뚜껑인데, 이거? 여봐, 있네. 어, 나와. 있어, 있어. 여기도 두 개나 있더라고. 세 개다. 여기. 아우. 아, 우리가 바보짓 했네. 그냥 하나씩, 여기도 있네. 야, 봐봐. 뚜껑.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알아서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의심투성 하고있었으니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도 뚜껑이 있지 않을까? 여봐 있지? 뚜껑이 뚜껑 아이고 근데 이게 흙이 무거워서 못 나오는 상황이네. 맨 처음 심은 데 한번 보자. 자기야 여기 봐 속에 다 있다야. 이게 있어. 다 나와, 이제. 이거 봐.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뚜껑이지? 어, 있다. 봐. 있잖아. 나오는 거야. 뚫질 못하네. 응, 여봐, 두 개나 있지? 어, 여기 나왔다. 어, 세 개 나왔다. 이게 완전 뚜껑이라니까, 지금? 아, 너무 웃기다.
근데 여기는 말랐다. 그 요쪽이 저 물고 이쪽으로 말랐어. 야, 여기 뚜껑, 뚜껑 연다. 봐라. 아이고, 너무 웃긴다. 알깨듯이 이렇게 빼주면 나오네.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 세 개 있어. 우와, 세 개 있었어. 뚜껑 열은 오늘은 다 뚜껑 열어줘야 되네. 여기 뚜껑 밑에 있다. 이걸 못 뚫고 나오네. 아, 이거 오늘은 뚜껑 열어줘 봐야겠네. 뚜껑 여는 게 여기도 있다. 어휴, 미안해. 그러면 안 나온 알을 깨줘야 되네. 알을 안 나온 데다가 이거를 어떻게 뽑지? 여기 나온다. 다 나온다야 이제. 그러니까 다 나온다. 여기도 다 두 개씩 나오네. 기다려봐. 이게 있는 거야. 그랬다 그래.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비닐에만 애들이 안 갇혀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게 맞아 다. 얘는 뭐지? 얘는? 걔 맞아 걔. 걔 그런 식으로도 나와. 빛을 못 봐서 애들이. 여긴 지지 않네. 야, 여기 있다. 이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있다. 어, 두 개, 세 개나 있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흙을 못 뚫는 애들이 하얗게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 있어. 여기도 나오네. 아, 인데 기다려보자, 여기. 속에 이만큼 있잖아. 얘는 뭐야? 얘는 벌써 나온 거지. 얘는 나왔는데 얘는 지금 흙 속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흙이 무거워서 아우씨 차가워. 어, 이게 풀 이렇게 커. 어,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진짜 새가 안 뜬다.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상인 거 같아.